코로나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굵고 작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방역에 해서 이걸 초기에 이 확산세를 통제해야 될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께서 정말 협력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백신 사전 예약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12일 진행된 55세부터 59세 연령대의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조기에 마감되면서 접종을 희망하셨던 분들께 불편을 안겨드렸습니다. 질병관리청이나 쪽 제가 보고를 들어봤습니다만 사전에 이러한 그 확보된 물량만큼 예약되고 그 추가 예약된 분들은 이후에 된다라는 사전 고지나 이런 게 좀 충분하지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공급 일정이 일부 또 조정이 되면서 이러한 측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고지가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 불편을 겪으신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당국은 대국민 소통 강화와 접종 계획의 치밀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하신 국민의 경우는 예약 신청과 접종 일정이 일부 조정될 전망이지만 전체 접종 계획은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달 말까지 1천만 회분의 백신이 도입되고 3분기에만 8천만 회분의 백신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9월 말까지 국민 70% 1차 접종 완료라는 방역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물량입니다. 접종을 원하시는 모든 국민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백신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거울 삼아 접종 계획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의 핵심인 국민의 신뢰이고 이에 세심한 또 면밀한 방역 행정이 뒷받침해야 됩니다. 사실 백신을 우리가 생산해서 공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백신이 다 부족한 상황이고 백신을 생산할 능력을 갖춘 미국이나 독일 몇 군데 나라 이외에는 전부 다 경쟁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신 회사에서 공급 물량도 상호 간에 이 비밀 준수 협정이 있어가지고 속 시원하게 모든 것을 다 공개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 회사에서는 이걸 하면 또 다른 나라에서 왜 우리는 안 주냐고 하기 때문에 백신 공급 업종 입장에서는 모든 상세한 공급 계획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밝히게 되면 또 이게 클레임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들을 좀 봐서 우리 언론이나 야당도 뭔 일이 발생하면 막 그냥 정부만 물어뜯고 이것을 신뢰를 깨기보다는 좀 어떤 점을 보완할까 해서 같이 지혜를 모아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는 대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지금 뭘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해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물론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여당도 정부의 이런 점을 철저히 점검해서 더 충분하게 설명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야당과 언론도 우리 중대한 이 국민적 위기, 우리만 당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나 영국도 다른데 다 델타 변이에 또 람다 뭐 이게 추가 변이가 더 예정돼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서 함께 이거를 뚫어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추경 예산 심의가 시작됩니다. 저희 당은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야당의 의견 충분히 수용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겠습니다. 동시에 국민 재난지원금이 잘 차별 없이 좀 돼서 이게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정부 당국과 야당과 협의해서 공감대를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이 문제를 이념적이나 어떤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우리 정말 이 K방역 협조에는 모든 국민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또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여야가 지혜를 모아 이 추경안이 심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